잠깐 이렇게 찾아주셨으니까.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저 목소리만 듣다가. 아, 그렇구나. 아, 여러분 아시죠? 진짜 엄청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아, 제가 제 소개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쳐봐가지고, 네, 우리 어린이날 맞이한 우리 오늘의 주인공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꿈과 희망이 가득한 5월 5일 어린이날에 저희가 부산 엑스포에 와서 정말 영광이고요. 여러분들 꿈 크게 가지시고, 혹시 가수 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와! 맞다. 나중에 멋진 무대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부산 키즈니아 홍수호 대표님께서 저희를 많이 챙겨주셨다고 해서 홍수호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야, 아까 분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부산을 보고 우리 안경민 대표님 불러서 우리 부산 아까 안경 시장님 아까 오셨어요. 오셨어요. 서병수 우리 시장님 오셨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또 박근혜 대사 함께 듣고 계십니다. 아, 네. 장민 또 부회장 가셨나? 네, 하여튼 나라로 우리 그리고 부산도 이제 우리 그러니까 교육감님 오셨죠? 네. 우리 김성준 우리 교육감님도 계신 거예요. 어디 계세요, 하여튼? 그리고 제일 백스포 우리 대표님. 강성호 대표님까지 여기 다 있어요. 대표님, 저희 또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달라고 하면 그렇잖아. 잘하면 불러줍니다. 아, 예. 제가 잘하니까 매년 와요, 저는 매년. 맛있어요. 이번에 잘해가지고 내년에 우리 같이 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소개,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 자기소개 좀 하고. 네, 저희는 데이리브라고 하고요. 저는 데이리브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샤이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데이리브의 다빈입니다. 박수 주세요. 다빈이. 네, 데이리브에서 에너지를 맡고 있는 사원입니다. 좋아요. 우리 애교적이들 다음 곡은 뭐예요? 다음 곡은 뭐예요? 다음 곡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는 곡이긴 한데 저희가 그래도 좋아하는 곡이고 열심히 하는 곡이거든요. 뱅뱅이라고 팝송이라고 잘 모르겠지만 뱅뱅뱅. 자, 여러분들 어떤 곡인지 한번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네. 음악 주시고 여러분들 박수.